면접 보는 것 같아. 오디션 보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민 씨 코르셋 하면 저는 옛날 시대. 코르셋이 뭔가요? 예전에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옛날 그런 시대가 떠올라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유럽에서 귀족들이나 여성이나 남성 가리지 않고 뭔가 몸에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미적 그런 걸 위해서 허리를 막 이렇게 쪼였던 여성분들의 그 잘록한 허리 라인 끈 여러 개 달리고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던데요. 호승 씨가 입으면 호승 씨는 이쁠 것 같아요. 진규 형이 입으면은 형은 장난 아니죠. 왜냐면 문별 씨를 닮았잖아요. 형이 원래 옛날 사진 보면은 진짜 잘생겼기 때문에 코르셋 입으면 라인 살지 않을까. 아름다우시니까 여자보다 더 이쁠 것 같아요. 몸매가 그리고 늘씬하잖아요. 그래서 이쁠 것 그 리지 씨보다 살이 쪘다고 형이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형은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규 씨의 리즈 시절 볼수 있다. 그렇다. 오, 아, 이거 이제 안에서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입는 거다, 패션으로. 아, 이걸 다 코르셋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막본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본것 같아요. 그게 막확 조인다는 느낌이 아니네요, 생각보다. 이쁘다. 저거 되게 이쁘다, 오른쪽 거. 자, 그래서 오늘 진규 씨 코르셋 입어볼 거예요. 저만 입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코르셋 입어볼 건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래요. 피디님한테 항상 당해요. 핸섬이 아니라 맨날 웃김 당해요. 진짜. 하다 하다 이제 코르셋까지 하네, 나 진짜.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입을지 좀 정해볼게. 한 명만 입어요? 아, 진짜 진짜 이기고 싶다. 누가 먼저 입을지 정하는 거예요. 둘다 입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예! 형부터 입는 거지? 그럼 먼저 입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와, 처음 만져봐요. 이거 약간. 아, 이거 좀 야한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CC가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입는 거야, 이거? 이거 원래 속옷이었죠, 안에 입는 거. 어떻게 입어, 이건데? 약간 둘러싼, 이 끈이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 아니, 이런 식? 맞아, 맞아. 뭐야, 마스크야, 이건? 그거 잠깐만요. 그거 같이 배송이 왔어요. 아, 이거 야한 거 맞네! 이거 야한 거 맞네! 피디님! 근데 이거 나는 올지 몰랐어요. 전 이것만 주고. 피디님 취향이죠, 이거. 피디님! 이거 마스크.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해피 타임.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뒤에? 앞에인가? 도와드릴게요. 거꾸로요? 그래서 여기를 똑딱이 태우면 돼요. 오이. 이거 잘 껴야 되는데? 어이구, 이거 하나씩 껴야 되는구나, 이거를. 밑에부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운동 좋아하잖아요. 운동 많이 하는데 이게 웨이트를 할 때 허리. 이거를 허리 복부의 압력을 증가해줘야지 힘이 더 잘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이런 비슷하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웨이트를 하면? 이래서 이거 하고 그러면 벤치프레스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거 같다, 그 조승우님 여장하신 뮤지컬. 헤드윙! 헤드윙. 무도회에서 이렇게 춤춰야 될것 같아. 막 약간 탭댄스 치고 막 이래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그거 디스크 걸리신 허리 디스크 하신 분들. 아, 그것도 좋나? 체어 사고 나가지고 업돼가지고 이런 느낌 막. 생각보다 안정적인데요? 좋은데? 본인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봐봐요, 위에 위에. 아, 아픈 거 같네, 약간. 약간 내가 약간 내가 탭댄스가 아니라 이거네. 이거네 이거. 근데 여성분들 이걸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엄청 조이면은 진짜 숨쉬기 힘드실 수 있겠다. 라인을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갔어. 잘록한 허리 보이시나요? 26이에요. 뱃살 가려주는 거 맞죠, 이거?
하나씩 밑에서부터. 어 뭐야 이거 철이야? 어. 하고 가자. 한 단 할게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셋 호 호 호. 안 돼 그만. 아 잠깐만. 아 내 췌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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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간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됐어. 간이 여기까지 올라 지금. 됐어 됐어. 아 지금 간이 여기. 됐어 됐어. My liver. 됐어 됐어 됐어. 심장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같아. 아 됐어 됐어. 나 리본 해줄게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예쁜데 예쁠 것 같은데? 됐어. 이거 패션 하려면 위에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오 멋있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옛날에 그 중세 귀족들 말 탈 때 약간 이런 느낌? 오 쿨. 지민 씨. 오. 아까 호정 씨가 인터뷰에서 네. 지민 씨가 이걸 입으면은 리즈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고 했는데 본인 리즈 시절을 보는 것 같나요? 아니요. 제 리즈 시절은 여러분 2주만 주시면 2주 안에 뺄 수 있어요. 맨날 2주에. 한 몇 개월 전에도 이 정도 2주 했어. 아니야 이번에 진짜 2주야. 이번 진짜 2주 뒤에 봐요. 저쪽 포즈로 가서 한번 포즈를. 어. 오케이 포즈. 이렇게. 어 멋있어 멋있어. 잘 무슨 포즈? 어떻게 포즈 쳐야 돼? 내가 중세 그 귀족 여자다. 내세적으로.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솔직히 지금 보면 쏙 들어갔어. 응. 어때요? 어 좋아요. 약간 살 빠진 느낌 들고 좋아요. 난 약간 승마 선수 같아. 승마 선수. 아프세요? 어디? 어디 아프세요? 숨을 쉬세요. 숨을. 숨을 쉬시라고요. 숨을. 어 편해요. 앉아도 뭔가, 이렇게 배를 딱 이렇게. 뭔가 허리를 잡아주는 느낌이어서 약간 너무 조이지만 않으면 오히려 맞아, 자세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허리 디스크. 어 자세도 맞아. 뭐야? 허리 디스크 하시는 분들이. 나 원래 이렇게 앉는데. 그럼 올라갔어 키가. 어 뭐야? 세희 씨가 저도 이러는데 세희 씨가 허리가 꽂자 걷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나보고 세희 씨가 나보다 크냐고 말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허리가 이게 잘 굽는데 형 이러니까 되게 커 보여. 아, 음식 먹을 때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아. 아 오히려 조절이. 아, 좀 소식하게 될 것 같아요. 배가 금방 부르니까. 이 물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강제 다이어트 되겠구나. 혹시 숨 쉬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요? 네. 참고 있는데? 숨 안 쉰 지 얼마나 됐어요? 한 2분 정도 됐어요. 어우 안 죽기 당했네. 지금 얼굴 창백해졌어요. 그렇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물만 먹어도 배불러. 어 배불러 배불러. 어 실제로 오히려 좋아. 다이어트 효과 있어. 어? 진짜요? 네. 그럼 내가 가위바위보 진 거네? 그렇지. 이거 진짜 여성분들이 아까 보여줬던 사진처럼 입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흰 티에다가 청바지 막 이렇게 입고 코르셋 하면 되게 막 쪼이고 막 아프고 막 되게 옛날에요 진짜 옛날에. 요즘 코르셋은 되게 멋있는 멋도 있고 나름 기능성도 있죠? 어 기능성이 좋아요. 기능성도 있어서 되게 재밌는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영상 저희가 코르셋 잘 입어봤어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이랑 알림 아 숨이 안 통해가지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저희가 또 이어 시도해보고 싶은 도전들 언제든지 도전 주시면 저희 미스트들이 또 가볍게 서세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형 숨 쉬어요. 살려줄게. 조금만 뛰어. 나 늦었어. 먼저 가. 아, 안 돼. 안 돼. 아, 나 포기해. 먼저 가. 안 된다 봐. 야. 아. 뱃살 나왔다. 퐁. 와. 와, 이제 살 것 같아.